잉어TV 토목시공기술사 공부 181 코스 155일차 공부 메뉴 표준화된 작성 연습 오늘의 한마디 시험지에 그림과 그래프는 몇 줄 정도 잡아먹는 크기로 그릴 것인지 비교표를 그릴 때 넣을 삽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그릴 것인지 시공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그릴 때 어느 정도의 도형 크기와 배치를 적용할지 만약 시공 사례를 기술한다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줄지 이런 사항들을 시험 보는 순간순간에 고민하게 되면 소중한 시험 시간을 적잖이 소모합니다. 평소에 표준화된 자신만의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해두면 이런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시간이 절약됩니다. 오늘은 뭐 공부하면 돼요? 외워서 답안지에 그려넣으면 분량도 채울 수 있고 가점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알짜 그림을 반복 연습함으로 외울 수 있도록 기획한 기술사 그림 외우기입니다. 관련 문제를 보는 순간 망설이지 않고 즉시 그려넣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둡시다. 케이슨 공법의 종류 그리기, 필댐의 종류 그리기, 터널 시공 중 환기 방식의 종류 그리기, 현수교 개념도 그리기, 이수가합식 쉴드 공법 그리기, 기술사 답안 작성 머신 영상 두 개를 청취하며 타입별 답안을 빠르게 작성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매스 콘크리트에서의 온도 균열 제어 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오늘의 공부 확인 질문입니다.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